아, 요런 콘텐츠가 또 있었네요. 이런 미니게임 같은 게 있구나. 옳지. 잠깐 흔들풍선을 잡고 온 다음에 보도록 할까요? 체육관은? 아, 상세 보기를 가면 있어요. 큐트리본이. 아, 여기 있다. 아, 큐트리본. 노말랭크 우승. 이런 거구나. 메달 같은 거구나. 나루호도. 여기는 조금 이따 가고. 일단 흔들풍선한테 좀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이, 가자. 아이구야. 간판도 달려 있었네. 여긴 어디야? 포켓몬도 볼에서 나와 자유롭게 함께 돼서 기쁜가 봐. 봐, 뺨 근처가 실룩실룩 하는 게그 증거. 아, 여기가 그 공원인가 보다. 피카피. 이 상호교류 광장에서는 당신의 귀여운 포켓몬과 같이 산책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옛날에 1세대에서는 기본이었는데, 그죠? 당신의 귀여운 포켓몬과 같이 산책할 수 있어요. 빙수와 같이 산책이군요. 네. 둘만의 시간 즐겁게 보내세요. 다녀오세요. 오. 그죠? 1세대는 뒤에 항상 이렇게 피카츄가 따라왔었는데, 피카츄 버전에서는. 조선왕조 실록셀러. 옳지. 정말 좋아. 피카츄가 정말 좋아. 앞을 가는 나, 뒤쫓아오는 피카츄. 아하, 우리만의 세계, 무후! 가자. 오, 빙수 되게 속도도 빠르게 달릴 수 있구나. 오, 이건 뭐야? 윙? 아, 아이템도 있다. 주워도 되나? 해롱해롱! 해롱해롱은 그거 아니에요? 성별이 다른 포켓몬을 내가 홀리는 기술 아닌가? 이거 따라큐로 되게 유용하게 썼던 것 같은데. 이곳은 옛날 뭔가의 유적이었어. 흔들흔들, 아, 풍우풍. 오, 여기도 있다. 비밀의 힘. 아,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 다시? 그럼 일단 애들 레벨을 좀 빨리 시켜야겠다. 레벨업 시켜서 얼른 체육관 도전하러 가보죠. 기분 전환이 되었나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정된 곳에서밖에 못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 어디로 갈까? 아, 그럼 가기 전에 EV 좀 집어넣죠. EV 집어넣고 우리 해바라기 씨 데려가자. 사실 EV는 진화하기 전까지는 쓸지 말지 어떨지 잘 모르니까. 옳지. 진인 포켓몬 EV짱, 우리 V콘짱.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다시 꼬몽울 해바라기 씨짱을 데려갈게요. 됐다. 요렇게 놓고 가자. 응차. 옳지. 나와라. 첫 번째 재물은 바로 너다. 옳지. 나왔다. 오. 아, 랄토스다. 야생의 랄토스가 튀어나왔다. 랄토스가 이제 진화를 하면은 인기 캐릭터인 가디언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녀석 닭다리한테 한 방에 죽겠는걸? 찰싹! 야, 이것도 한 방에 죽어. 하필 또 급소였어. 경험치 85 주면서. 폰데리 레벨 30! 좋아, 좋아. 오, 최대 HP 80. 많이 성장했죠? 오잉? 폰데링의 모습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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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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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데링. 오! 어후! 축하합니다. 렌트라로 진화했습니다. 렌트라? 꼬렛 진화가 뭐죠? 레트라였나, 그게? 옳지. 그러게 엄청 커지진 않네요. 포켓몬 폰데링꾼. 제가 폰데링을 좀 많이 키우긴 했는데 그동안 레벨이 30이 됐네요. 이 정도면은 체육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 그죠? 그러면 학습 장치를 가져와라. 가져오고 에그몽을 주도록 할까요? 건네준다. 학습 장치 가지고 있어. 다리가 지금 경험치가 조금 남았긴 했다. 옳지. 너무 귀엽다. 날씬해졌는데?
노젤리아. 아랍 닭다리. 옳지. 싸운다 날개치기로 최싸. 오, 이 소리 참 쾌청하고 좋아. 아, 독 걸렸어 또. 아이고야, 안돼. 206의 경험치. 또 회복하러 가야겠네. 어? 에그몽 레벨 20. 좋아 좋아. 에그몽도 꾸준히 키웠더니만은. 오잉? 에그몽의 모습이? 안돼 에그몽. 그 귀여운 모습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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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근데 귀엽다. 축하합니다. 토게틱으로 진화했습니다. 좋아 좋아. 날개가 생겼네요. 분명 달걀을 깨고 나온 모습이었는데 달걀이 몸체가 돼버렸네. 어, 그러게. 약간 오타마톤 닮았네요. 좋아 좋아.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어, 그럼 이만 가볼까요? 에그몽이한테 준 학습장치도 잠깐 가져와서 일단 썬칩한테 도로 주고요. 폰데링을 선두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보도록 할까요? 괜찮으려나? 일단 독걸린 거 조심해. 최단 거리. 제발 옳지.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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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살아남았다. 네네, 또 이용해주세요. 일단 이 파티로 가서 싸우도록 하죠. 아, 될까? 자전거 타봐. 비켜있죠? 옳지. 도전! 아! 안녕, 미래의 챔피언. 이 체육관은 대단해. 뭐가 대단한지 알려주지. 일단 깜깜해. 괜찮아, 안심해. 손등등은 빌려줄 테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트레이너들도 손전등을 가지고 있어. 손전등으로 비추거나 반대로 비추어지거나 하면 포켓몬 승부가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건데, 파란 마루의 마크와 같은 마크의 빨간 문. 그 뒤에 체육과 관장이 있어. 다른 문을 선택하면 이곳으로 돌아버리게 되니 주의하라고. 두뇌 불가동. 자, 설명은 여기까지. 그럼 힘내, 미래의 챔피언. 뭐 주실 건 없나요? 아참, 레전시는 봐. 중요한 거 깜빡하고 있었네. 여기 체육관 관장 고스트 타입을 쓴다. 맞아 맞아. 놀랍게도 놀랍게도 고스트 타입의 포켓몬에게는 고스트 타입이죠. 아! 노말 타입이 기술 효과가 없어. 그쵸 그쵸. 나머지는 스스로 확인해보길 널 믿는다. 아, 한 번 더 이 기나긴 설명을 듣고 나면은 팁을 주는구나. 문을 여시오. 오, 일단 이분 먼저 나와라. 얍! 아! 들켰다 내가. 어둠 속에서 깜짝 딱 만나면 포켓몬 승부. 얼마나 강할까? 짧은 치마 나미가 승부를 걸어왔다. 무마. 우와, 가라폰 누가 봐도 고스트인데. 폰데링에 물기라면 되지 않을까. 앙, 그렇지 이 소리야. 와, 한 방에. 효과가 굉장히 있다. 레벨 너무 키워왔나? 폰데링은 361의 경험치. 썬칩도 동시에 레벨업 하겠다. 썬칩 옳지. 어, 화염 자동차를 배우고 싶다. 기술을 알고 있으면 배울 수가 없다. 어, 있게 하죠. 어, 어떤 걸 지우지? 꼬리 흔들기. 방어를 떨어뜨린다. 꼬리 흔들기를 떨어뜨리죠. 짠, 썬칩은 꼬리 흔들기를 잊었다. 그리고 화염 자동차를 배웠다. 남이와의 승부에서 이겼다. 아이고, 이런, 졌다. 리액션의 상태가. 안녕하세요, 대화 좀 합시다. 여기까지 온 김에 체육관의 모든 트레이너 싸워보는 건 어때? 그래도 아, 이거구나. 빨간색 동그라미, 파란색 여깄다. 마크는 네모. 그럼 네모로 가면 되겠죠. 여기 두뇌 풀가동. 그렇지. 어? 끝이 아니었어. 오른쪽에 학원 끝난 아이에 만나자.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헤매고 있나요? 즐기고 있나요? 응? 너의 이름은? 아, 얘도 학원 끝난 아이네. 학도가 선물을 걸어왔다.
학교는 고스트 레벨 좀 높다. 폼데링의 위협적인 물기. 아, 디펜더블 썼다. 이 반칙쟁이. 제발 한 방에. 아, 그렇지. 깔끔. 이 디펜더 무효. 좋아, 좋아. 낭비했죠? 234의 경험치. 뭐야, 하나밖에 없었어? 아무래도 즐기고 있는 것 같군요. 돈도 많이 갖고 있다. 너 부잣집이 되구나, 너. 인생에 무슨 일이 있든 즐기는 편이 좋겠죠. 어둠 속에 있었더니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닌 거야. 애들은 좀 놀 때도 있어야지. 어딨죠? 파란색 판때기. 얘 만났던 애가 여기 있다. 뭐야? 어떤 모양이냐? 햇님? 햇님 모양인데? 그죠? 이봐, 너. 얘 음악이 좀 다르네요. 어둠 속을 한 발 또 한 발 나아가는 것은 어떤 기분? 오잉? 나! 아, 엘리트 트레이너 유향이 숨을 걸어왔다. 고우스트? 좀 강해 보이는데? 저 손, 뱀베라 베로의 세 갈래 손. 너무 무서워. 기습? 다행이다. 앙! 영혼을 물어버려. 아, 한 방이죠. 레벨을 작당하고 업해서 왔더니만은. 좋아, 좋아. 경험치도 많이 주네요. 아, 썬팀 레벨 17. 무마? 아까 걔 아니야? 그대로 가자. 그 귀여운, 뭐냐, 요크셔 테리어 같이 생긴 애 있죠? 예. 싸운다, 물기. 영혼 물기, 앙. 레벨은 되게 높다. 얘를 그냥 한방 컷이다. 다행이다. 낑낑. 무마. 좋아, 좋아. 레벨업 또 하겠는데요. 유향과의 승부에서 이겼다. 너는 어떤 때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군. 1400원. 대박. 헤매었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지 알 수 있는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운데가 동그라미. 이쪽은 달. 문이 여러 개 있네. 여기는 별. 해달별. 하트. 맨 왼쪽인가 보다, 길. 일부러 나와 싸우기 위해 서성거리고 있는 건가? 너 여기서 지게 될걸? 얘도 머리 색깔이 엘리트 트레이너인데? 아, 그런데 복장이. 영호가 승부를 걸어왔다. 세 마리나 되는데요? 일단 고우스야. 3고우스일 수 있어. 보자. 일단 물어. 아응. 벗겨먹는 고우스빵 맛있어. 물어먹는 고우스였죠? 냠냠냠. 아, 레벨업 했다. 오, 좋아. 와우, 공격 플러스 3. 야, 너무 이지이지한데. 큰 소리 쳐서 자신을 세뇌시켰지만 합리화일 뿐이었죠. 너에 대해서도, 너의 포켓몬에 대해서도 기억해두마. 다음 패배자. 아마 이 다음이 보스전이 아닐까 싶은데 회복을 한번 하고 오는 게 좋으려나? 일단 가보죠. 태양의 문. 태양의 선칩. 오. 그러면 포켓몬 우리 대링이한테 부적금원. 배틀에 나가면 돈을 두 배로 받을 수 있으니까 보스니까 아무래도 돈을 많이 주겠죠. 이렇게 주고 한번 가볼까요? 아, 너무 세려나? 불안한데. 오, 뭐야. 오호호호호호.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이 나라에 와서 많이 공부했어요. 이 마을은 콘테스트 해요. 그래서 전 이런 복장이 좀 아쉽지만 너의 복장 다 가려져 있어. 내 머리 때문에. 포켓몬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체육관 관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신 도전해보세요. 전 당신을 이기겠어요. 그것이 체육관 관장. 덤벼라. 와우, VS 멜리사. 머리가. 머리가. 와우. 와우, 와우. 멜리사가 승부를 걸어왔다. 복장 좀 봐. 해골몽이라고요? 쟤 불 아니야? 고스트 불인가 보다. 그러면은 물기로 가야겠지? 레벨도 높아. 앙. 좋아. 잘 터지는 소리였어. 굉장했다.
옳지. 선칩도 키워주고. 무마직은 무마에서 진화하는 것 같죠? 그대로겠다. 웬만하면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아 뭐야 그 귀여웠던 애가 이렇게 버섯처럼 변한단 말이야? 너도 물려. 이상 어 이거 혼란인데? 어 안돼. 아 제발 자기 자신만을 공격하지 말아줘 폰데링. 정신 똑띠 차려. 그래 할 수 있어. 앙 좋아. 아 다행이다 한 방 나왔다. 옳지. 근데 몬스터볼에 안 들어가서 폰데링짱이 와 경험치 520조야 한 마리를 나눠 먹는데? 어 집밥기? 어 이거 괜찮은데? 어 일단 입기하기를 가서 집밥기 물리긴 한데 풀이 죽을 때가 있고요 위력이 65나 돼요. 그러면 울음소리나 몸통 박치기를 없애야겠는데? 하나 둘 짠 몸통 박치기 잊었다. 그리고 집밥기를 배웠다. 어 마지막 고스트네요. 그대로 이거 아는 애라 좀 안심이 된다. 옳지 고스트. 어머나 마지막 한 마리네. 뭐지 봐달라는 건가? 나 혼란이긴 한데 앙 하지만 폰데링은 정신의 똑띠 찾았다. 그렇지 효과가 굉장했다. 호호. 폰데링은 320살 경험치. 옳지 릴리사회 승부에서 이겼다. 와 당신은 최고로 강해요. 난 진 것 같아요. 6240원 이거 부적구마 덕분인가? 저 깜짝 놀랐어요. 당신도 당신의 포켓몬도 아주 강해요. 그렇게 강한 당신에게 이 체육관 배지를 줄게요. 레릭 배지를 얻었다. 오호호호. 레릭? 그 배지 가지고 있으면 비전기술인 안개제거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머신도 당신이라면 쓸 수 있을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안개제거가 는 아니네요. 옳지. 먼저 이따 보도록 하죠. 알려준다. 그 기술머신 65 안에는 섀도우 크루가 들어있습니다. 급소에 맞추기 쉬워지는 깜짝 기술이에요. 체육관 배지가 3개. 그러나 신호지방에는 아직 강한 트레이너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차근차근 조금씩 강해지세요. 나 너무 많이 빨리 강해졌나? 여긴 아무것도 없나? 뭐 비밀길이. 그럼 수고하세요. 이렇게 가면 바로 입구로 간다. 근데 어차피 문으로 되돌아 나가면은 결국 여기인 거잖아. 그죠? 오 후시 체육관 환자에게 이겼나? 뭐라고 해야 할지 넌 어디까지는 강해진다. 그런 느낌이 든다. 아무렴 모두에게 같은 수를 말하고 있는 나지만 아 그렇군요. 그렇지 일하기 어렵지. 먹고 살기 힘들지. 치료하고 나서 배지도 한번 구경해볼까요? 립 서비스를 박히는 립 서비스라니. 또 이용해주세요. 후식. 오. 어, 밑에 생기네. 아, 얘들 먼지 쌓였다. 깨끗하게 닦아주고. 나는 이거 세 번째 걸 줄 알았는데, 다섯 번째 게 생기네요. 어? 소리가 달라요. 요렇게. 옳지. 가자 가자. 이제 슬슬 라시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아 이제 나가려고 하면 되나보다. 저쪽에 나가는 길이 두 개 있었거든요. 오른쪽이랑 아래쪽인데 오른쪽 먼저? 어 여기 뚫렸다. 가도 되나요? 아는 박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 이 다음에 키우미 집이 나올 건가 봐요. 어 라시기 안녕? 짠 기다려서 혹시 웬일로 과당 안하네요. 서로 얼마나 강해졌는지 여기서 비교하자. 아 갑자기? 포켓몬 트레이너라면 항상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기다리게 하기 없기야. 아! 야 호부는 다 기다려줬는데. 안돼 라식이 승부를 걸어왔다. 그렇지. 찌르버드 비행 비행대 전기 전기가 소리하죠. 네 라식이도 많이 키웠네요 레벨을.
스파크 찌릿찌릿. 에이? 그렇지. 오, 효과 굉장했다. 좋아 좋아. 쓰러졌다. 300일의 경험치 먹고요. V젤. V젤은 물이었죠. 물이면은 그대로 싸운다. V젤. 손대링 스파크 그대로. 찌릿찌릿. 시그널 보내. 옳지. 이지 이지. 손대링만 너무 강해지고 있는데. 다른 애로 나도 교체해서 싸우고 싶다. 수풀부기는 풀이겠죠? 풀이면은, 아 근데 선칩이 레벨이 너무 낮다. 다리가 나가죠. 비행기술 쓰면 되니까. 돌아와. 저번보다는 발전했어요. 딱다리. 좋아 좋아. 나와라 수풀부기. 뽕차. 오 진화도 했어. 옳지. 그렇다면 날개치기로 태풍이다. 레벨이 27이나 되네. 조금 불안한데. 껍질의 숨기는 그냥 물방이겠죠? 비행치기는 물리 아니지 않나? 좀 하는데 이쪽도 대단한 거 보여주지. 뭔데? 대단한 거? 불안한데? 설마 59가 한방에 닳는 기술 같은 게 있을까? 그럴리가. 하지만 그 설마가 항상 사람을 잡았죠. 입날가리기 맞지 않았다. 입날가리도 결국에는 풀기술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비행은 강하지 않을까? 아 좀 남았다. 매지컬 리프의 초록색 버전이잖아. 와 좀 아프다. 효과 별론데도 불구하고 레벨 차이가. 그렇지. 아 너무 무서웠고요. 406의 경험치 좋아. 와 선칩도 레벨업 했고요. HP 50. 아 포니타는 불이잖아. 그렇다면 교체해야지. 불에는 물이다. 어 근데 빙수가 레벨이 좀 낮은데요. 가자. 가라 빙수. 핫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포니타. 나도 포니타가 있지만. 어 근데 다행히 23이다 얘는. 바로 물기술 나가죠. 아 울음소리. 공격력 다운. 그렇지만 이건 특공이야. 뽀글뽀글. 거품샤워. 옳지. 어? 안 죽었어? 뭐야 위기인가?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아 포니타 좀 스피드 빠르네. 거품강선. 버블버블. 에이 화재 진압. 374의 경험치 좋아. 경험치 많이 주네. 와우. 라식과의 승부에서 이겼다. 어 다행이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졌다고. 5,400원. 나 부졌구만. 짱짱 좋은데요. 와 역시 그건 물이었어. 있잖아 있잖아 후시. 전에 한 얘기 기억하고 있어? 갑자기. 싸우자고 할 땐 언제고. 자신의 기술을 모두 명중시킨다. 상대의 기술을 모두 피한다. 좋은 생각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대로 되지 않아. 로또에 당첨된다. 돈을 많이 번다. 부자가 된 방법. 역시 꾸준히 훈련해서 조금씩 강해져야겠는걸. 그럼 나는 신수마을에 가겠어. 어? 신수마을은 저기 쪽 아니었나? 그럼 후식 다음에 만나면 내 성장이 깜짝 놀랄걸? 아 나도 성장해야 되는데. 이 앞에 망가진 돌탑이 있는데 뭘까? 아주 신경쓰여. 응? 가보도록 할까요? 이건 지도인가? 아이고야. 어? 여기가 신수마을 아니야? 아 봉신마을이네. 아 여기가 신수마을이군요. 가로로 길다. 신수마을 시티가 아니니까 조금 작을 것 같아요. 그죠? 오 209번 도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2분. 좋은 낚싯대는 정말 좋아. 어? 좋은 낚싯대 주시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너하고는 마음이 맞아. 좋은 낚싯대를 주마. 콩이 크시구만.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낚시를 하면 돼. 근데 낚싯대 사용법 설명해줄까? 아 괜찮아요.
포켓몬의 낚시는 낚을 때까지가 승부야. 아. 그리고 낚은 다음에도 승부. 합쳐서 두 번의 승부가 기다리고 있지. 한번 그럼 해볼까요? 여기가 목이니까 여기 사고 계시겠지? 가방. 도구에 없고 중요한 물건에 있었죠. 좋은 낚시 때. 에잇. 흥차. 나와라. 두근두근. 어! 지금이다! 포켓몬을 낚았다! 띵! 하면 눌러야 되네. 와우! 콘치다! 아! 왕눈좌! 옳지, 빙수! 물 대 물이네. 그러면은, 물한테는 역시, 우리, 라쉬가 좋지 않아? 왕눈좌 포켓몬 별명이 콘치잖아요. 아, 뿔찌르기? 격투스러운 거 아니야, 저거는? 메가 드레인이나 받아라. 에이, 너의 수분을 모두 흡수해주겠다. 브레이브 걸스 왕눈자님. 유정님이 꼬복주하고. 아, 맞다. 잡아버렸네. 옳지. 어, 선침 레벨업 구하 중에. 좋아, 좋아. 여기는 콘치 나오는구나. 콘치 잡아볼까요? 아니야, 다음 말 가서 하죠. 너 그렇게 돌고 있었던 거야? 너도 매일 아침 조깅, 아, 조깅 중이었구나. 지금 밤인데요? 아, 얘 쌍둥이다. 동시에 싸우자. 흠, 이향. 함께 싸우니까 우린 강하다고. 미향. 아, 얘 박살 내서 가루 만들고. 너 그럼 어디서 배우는 거야? 아직 되게 어린 것 같은데. 6살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향, 미향. 승부다! 바위 타입과, 어, 딱 좋게 나왔네요. 그죠? 바위한테 물이 강하고, 이제, 흉내내한테는 또 악타입 기술이 좀 강하니까. 옳지. 폰데링의 위협. 빙수는 그러면은, 거품 광선으로 포지지를 때리고요. 폰데링은 물기로 흉내내를 때리겠습니다. 크로스! 어, 옳지. 효과가 굉장했다. 그 다음은 이것도 다 넘어오는구나. 깨끗하게 닦아주렴 바위를. 와우, 한방 좋아. 후엥. 79의 경험치. 썬침만 되게 어부질이네. 승부에서 이게 다 가루로 만들어버렸어. 우와. 우에. 옳지. 대단해, 대단해. 혹시 나 포켓몬 천재? 널 존경하게 될 것 같아. 어, 저기에 피카츄가 외롭게 앉아있는데 뭐지? 우리도 너 같은 강한 트레이너가 될 거야. 지금 결심했어. 응원해줘. 언제는 가루로 만든다며. 어, 여깄다. 호야호, 호야호, 호야호. 어, 나무 열매 취하고 갈까요? 과사 열매 하나 따고요. 여기는 자주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냥 따가기만 할게요. 좋아, 좋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외로운 피카츄가 앉아있는데 뭐지? 어, 뭐야? 있잖아, 있잖아. 나 포켓몬이야. 아! 그 피카츄 옷 입은 애다. 포켓몬 놀이 천심이 승부를 걸어왔다. 여기도 있네. 아, 피츄다. 어, 빙수가 그러면은 불리한데? 빙수는 물이라서 전기에 약하단 말이야. 난 또 잃고 싶지 않아, 아이들을. 폰데링. 당분간은 대릉이가 레벨빨로. 아, 귀여워. 아, 혼란이었어. 물어버려. 제발, 정신 똑띠! 앙! 한방 다행이다. 옳지. 대링이 레벨업 할 뻔했는데 못하네요. 승부에서 이겼다. 슬프고 분하고. 왜 저렇게 애절하게 슬퍼해. 트레이너보다 포켓몬이 되고 싶어. 아, 그 마음 이해하지. 나도 포켓몬이면은 행복할까? 잘 모르겠다 그건. 고급 상차급을 가냈다. 근데 뭔가
포켓몬 세계의 어떤 야생의 포켓몬들은 거기도 야극강식이 좀 심하겠죠.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포켓몬 트레이너에게, 오 깜짝아, 잡히는 것도 행복한지 모르겠고. 네가 키운 포켓몬이랑 승부하게 해줘. 옳지. 아 브리더야? 아이고야, 동미씨가 승부를 걸어왔다. 꼬멍을 갈앗. 아 이것도 김수가 불리하잖아. 너 불태워버린다. 썬칩이 레벨 21이야 괜찮겠지? 그래도 이제 레벨을 놓치지 않으니까, 속성으로 이기고 레벨이 더 이기니까 이거는 괜찮을 수도 있어. 어 다행이다. 한번 맞아 볼티어. 나의 불꽃 세례를 요마 퇴산. 아게 에게게. 어, 다행이다. 화염 잘 써볼까요? 바우닝구 만다라. 그렇지, 이게 훨씬 세네요. 그죠? 옳지. 소리가 더 센 것 같아. 오 빙수 레벨업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 어? 217? EV! EV는 또 노말이란 말이야. 그럴 땐 폰데링이 나가야 돼. 돌아와. 오이? EV! 아 비행도 됐겠다 풀타일이면. 그러게요. 냠 앙. 와우 한방 깔끔. 와우 레벨업 좋아. 그렇지, 다 30 올랐어 막. 되게 잘 오른다 이제. B? 어 B는 삐삐의 진화 전인가요? 페어리한테 강철, 그러니까 빙수에한테 있는 강철 기술로 혼쭐을 내주자. 옳지. 포켓몬 브리더 동미. 삐, 아 너무 귀엽다. 삐 너무 조그매. 에잇. 오 좋아. 흉내쟁이 나 따라해서 똑같이 뜨는 거야 설마. 아 뭐야, 바로 쓰네. 얘는 심지어 한 턴 안 쉬고. 아 다행이다. 근데 물한테 강철은 별로죠. 넌 실수했어. 옹캉캉캉캉. 좋았어. 어, 얘는 좀 경험치 많이 준다. 승부에서 이겼다. 후후. 소중하게 키워왔구나. 1920은 좋아. 무슨 연도 같다. 소중하게 소중하게 키우면 포켓몬이 점점 더 친해져. 어 이분도 조깅 하신 분인가? 저번에 조깅하고 있다가 포켓몬에게 쫓겨서 말이야. 나도 모르게 바다 위를 달렸어. 우와 뉴스. 뭐 세상에 이런 일 나가다는 거 아니야? 어 여기 뭐 있다. 되게 수상하게 있네요. PPA드. 누가 이런데 PPA드를 버렸지? 이런 수상한 공간에. 땅을 파서 버려놨네. 우와 이건 뭐야, 우물이 있는데요. 정보 나눔 게시판. 가방에 중요한 물건 포켓에 보관한 도구는 등록해놓... 아 이거 알고 있어요. 이제 와서 이건 안 부서지고요. 부서... 아 아까 말한 돌탑 이거구나. 가지고 있는 쇠기돌이 어? 딱 들어맞을 것 같다. 네 호식은 가지고 있던 쇠기돌을 끼웠다. 돌탑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신령탑이라 적혀있다. 아 뭐야, 그래픽적인 변화 없네. 신령탑이다. 꽤나 옛날에 세워진 것 같다. 이제 뭔가 신령이 나를 돌봐주시나? 뭔가 고스트 타입 포켐을 하나 주나? 자 여기도 있네요. 호야호. 어 열매 라즈 열매. 여기도 자주 안 올 것 같으니까 따기만 할게요. 한 4개 정도 연달아 있는 그런 땅에다가 심는 게 좋아. 한 번에 수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선 어떤 포켓몬이 나오려나? 안 나왔고요. 저 뒤로 뭔가 길이 있고요. 이분은 목장 일을 열심히 하면서 포켓몬을 수... 아 그래서 약간 요런 느낌, 카우보이 느낌이구나. 일석이조로 힘내겠어요. 아 나 근데 빙수 좀 아픈데. 최대한 안 만나면서 일단 좀 회복을 하고 싶거든요. 여기 뭔가 되게 수상한 탑이 하나 있네요.
여기가 마을 같은데? 친수 마을이다. 아,